오히려 좋아. 좋아, 집으로 가자. 근데 뭐 이런 곳에 집이 있어? 와, 진짜 광활하다. 와, 대박. 야, 이런데 장비 제대로 안 갖추고 오면은 그냥 걷다가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집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뭐 하는 곳일까? 뭐야, 집안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이 열리네? 되게 특이하다. 여행 가방. I could use this. 아, 여기 혹시 기차역이에요? 와! 대박! 티켓이야! 여기. 와, 대박. 맵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미쳤나 봐. 여기 화장실 있어. 와, 변기물 존맛탱. 착한 장장 여러분은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오, 벽난로도 있어. Can't have too much 물이 water. 또 있고. 여행 가방. 다들 혼비백산 하면서 이 지역을 벗어나려고 해서 여행 가방도 두고 가버린 걸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얼어 죽어버린 걸까? 시체는 없는데?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기에서 좀 머물고 갈게요. 좋아요. 4시간만 자자. 매표소에서 잠들고 일어났군요. 이제 나갑시다. 계속 새로운 여정을 가보죠. 와, 이것도 갈수 있는 건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장식이냐, 이거?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진짜 건물 내로 못 들어가요? 아, 너무 궁금하게 생겼는데? 난 포기 못해. 몸을 막 비벼. 막 비벼서 올라가. 올라왔다. 이 뒤쪽에도 길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요렇게 길이 있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오면, 아이템이 있네? 어? 어? 잠깐만, 어? 진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이거 근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좀 무서운.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하다. 일단 그냥 들어가자.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들어가. 이게 뭐 하는데요? 뭐야. 여기 문이 있잖아! 아니! 어? 뭐야.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건 맞네요. 문이 높이 있어가지고 다시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 아, 내가 문이 있는데 못 보고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온 줄 알았어. 들어오는 방법은 이게 맞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 아우, 내 이마 다 까지긴 해. 오, 여긴 뭐지? 숫돌 있어. 대박. 나 숫돌 없었는데. 아야, 씨. 여긴 어디야? 여기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냥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 좀 아쉽네. 오? 개밥과 포크앤빈이 있네요. 포크앤빈만 챙기고. 오? 오. 여기 즉석 나이프가 있네요. 특이하네. 수제 나이프죠. 수제 나이프가 이렇게 완제품으로. 내 이마. 일단 이 건물은 다 봤고. 뭔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 뭐가 딱히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이 사다리도 탈수 있는 게 아니었고. 사다리 탈수 있는 거. 기능 새로 나왔으면 참 대박이었을 텐데. 일단 선로 따라서 쭉 가보죠, 또. 아, 이번에도 나무로 막혀있네.
덜렁다크의 선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게 있나? 왜 맨날 이렇게 다 뭘로 막혀 있어? 어? 막다른 길이야 혹시? 불변의 망설임. 이게 또 무슨 얘기래요? 여기가 길인가? 어? 아, 여기 옆에 길이 있어요. 일단 쭉 가볼게요. 다시 바로 막혔어요. 없어. 없어요. 길이 아닌가 봐. 그럼 여기가 막다른 곳인 것 같고,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막힌 곳이 맞는 듯? 여기 자동차 타고 왔던 길 따라서 뒤에도 길이 쭉 있는데 이 길 따라서 가봅시다. 아 뭐야, 아까 주웠던 포크앤빈 썩은 거였네? 버려. 이리 쭉 올라가면 뭐가 있으려나? 일단 이 주변에 사람 산 흔적이 있잖아요. 기차 선로도 있고 기차역도 있고. 그래서 이 주변을 가도 사람의 흔적이 계속 보이지 않을까?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잖아. 또 터널이야? 어? 잠깐만, 터널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엥? 진짜 막힘? 여기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 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다, 덜렁다크 하면서. 야, 이게 뭐야? 아예 막아놨네? 아니, 그럼 완벽하게 막아놓기라도 하든가. 이게 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왜 안 가지냐고. 아니, 그리고 여긴 아무것도 없어? 아니, 뭐야. 기껏 열심히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해. 원래 덜렁다크는 뭔가 새로운 지역으로 오면 항상 뭐가 소소하게 있었거든? 그런 걸 보는 재미로 했었는데 여긴 진짜 뭐 아무것도 없네? 나중에 다른 지역이 생길 수 있는 장소인가? 아, 이 엉덩이 왜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냐. 나보다 엉덩이 튼실해 보이는 애는 죽어야 돼. 여기 지역 이름이 어디냐고요? 지역 여행자의 교차로. 버려진 활주로? 우리가 이쯤인 것 같은데? 파레인지 분기점을 지나서 우리가 여행자의 교차로로 왔고, 버려진 활주로가 이쪽 방향에 있네. 근데 거길 어떻게 가는데? 지도를 보니까 활주로로 가면은 아마 비행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DLC 업데이트 됐을 때 공개된 영상들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비행장이 보였었거든? 문제는 가는 법을 몰라. 뭐 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나오겠지. 일단 우린 물자는 좀 여유롭잖아요? 이쪽으로도 길이 있네? 아우, 역풍이라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 어?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네? 뭐지?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고. 랑스톤 마인 필드 31. 잠깐만, 근데 이쪽 길이랑 저쪽 길이랑은 이어져 있구나. 아, 난 바본가? 근데 또 막 갔는데 길이 막혀 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래도 표지판이 써 있는데 여기가 막혀 있겠어, 설마. 이제 슬 피곤해지는군요. 멀쩡도 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어! 찾았다! 버려진 활주로! 신맵이니까 신맵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야, 비행장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스산해? 이렇게 길만 계속 걷고 있으니까 군대에서 경계 근무 서던 때가 생각나네요. 근무 교대하려고 부사수 데리고 막 이렇게 새벽에 이런 길을 걷는데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야. 주변에 나무도 많고 어두우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군대에 관한 괴담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막 나무에 사람 목 매달아서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막 너무 무서웠지.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무서운 그런 상상력이 경계 근무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 그런 상상력이라도 막 발휘를 해야 안 미칠 수 있어. 너무 지루해 경계 근무. 와 여기 길 대박.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은 이제 2-2부 끝나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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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진짜 개넓어. 윌리스 모퉁이. 와, 이게 뭐야? 아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어딘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동굴이라도 나오면 좋으련만. 슬슬 피곤하거든? 동굴 없어? 동굴? 건물이 나오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지금 수치 없어요. 아까 저기에서 지도 그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동굴이다. 야 기가 막힌 곳에 동굴이 있네. 나이스 나이스.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겠구만. 엥? 여기도 사람이 있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직 해가 지려면 좀 멀었으니까 이제 모닥불 좀 피우고. 조졌다. 나무가 없다. 바로 앞에 나무 큰 거 있던데. 나무 막대가 무겁냐닌? 큰 차이도 없으면서 이씨. 저 있다. 어 밤 된다. 이걸로 고기도 굽고 물도 끓이고 마 사우나도 가고. 뭐 개소리야. 그걸 붙이고. 마 다 했어! 이 모닥불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밤나무 장작 3개 빠빠빠. 물 바로 끓여주고. 고기.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지금 피곤해서. 이거 1시간 자면 다 탈 거 아니야. 뭐하지? 우리 도토리 끓여 먹자. 껍질을 까야 되나? 어 여깄다. 손질한 도토리 5개. 이거 까는데 오래 걸리나? 50분이나 걸렸... 아니! 하나 까는데 무슨 10분이나 걸려 도토리를! 아유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지. 아니 이거 5개로 뭉쳤어야 됐는데 또 하나하나씩 끓이고 있네 내가. 아우 다 했다. 이제 먹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느낌인데? 야 이게 부들개지보다 칼로리가 낮아. 뭐 물론 무게 대비 제일 좋기는 하겠다만. 아 좋아요. 근데 이동속도 다시 복구됐어요. 이제 지도를 그립시다. 일단 좀 트인 곳에 가서. 이런 곳에서는 그려봤자 일직선으로밖에 안 나와. 보여줘? 왜 이렇게 잘 보임? 어떻게 이렇게 넓게 보이냐? 아니 고인물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덜렁다크야 정신 안 차리냐. 이렇게 시야가 다 봉쇄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상세하게 그렸대. 와 대박. 여기가 지금 고지대여서 꽤 넓은 영역이 이게 스캔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좁다란 틈에서도 좀 보였던 거 아닐까요? 우와 다리. 무서워. 안 미끄러지냐고요? 아 저런 걸로 미끄러지진 않아요. 어, 나 아이젠도 끼고 있어. 짭이기는 하지만. 아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 비행장에 언제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오오오 표지판 봐봐요. 비행장이라고 앞에.
집 지나면 비행장이라고 나오네. 근데 이거 다른 맵으로 통하는 길이 있기는 할까? 나 지금 너무 걱정돼. 이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다른 맵을 보려면. 어, 여기 사람,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 있는데, 융커스 방목장. 이 차는 버려진 지 얼마 안 된 걸까? 기록 페이지. 내 손이 허락하는 한 계속 기록을 작성할 것이다. 오래된 길이 전부 파손될 수는 없다. 난 이곳에 날아서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날 여기서 내보낼 수 없다. 뭐가 어찌됐든 그들이 말하는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여기 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진짜 세상을 살다 보면 와,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네 하는 곳에서도 사람이 살더라고요. 진짜 인터넷도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곳. 예를 들어 여기. 참 대단해. 어? 폴라로이드? 대단한 광경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여기가 미친. 여기 어떻게 가는데? 우리가 여긴데? 와, 어지럽네. 폴라로이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폴라로이드가 찍힌 장소에 가서 지도를 작성하면 맵이 넓어집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맵이 말도 안 되는 영역까지 이렇게 쫙 밝아져요. 엑셀런트. 어?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옷이에요. 아키 유니폼, 따뜻한 겨울용 스웨터입니다. 추운 곳에서 필수 아이템입니다. 내 스웨터보다 따뜻할까? 과연? 헐! 방풍이 잘 되네. 따뜻한 거는 1도 정도 덜 따뜻하지만 방풍이 잘 돼. 어떡하지? 이걸 끼는 게 맞을까? 아, 근데 그래도 DLC 신템 아닙니까? 이거 하나 껴주죠. 지금 따뜻한 건 이미 너무 많이 따뜻하고 방풍 보너스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DLC 아이템 좋군요. 여기서 또 자고 갈까? 아이씨, 근데 장이 또 애매하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또 괜히 멋모르고 출발했다가 또 밤 돼가지고 아, 어디서 자야 돼, 어디서 자야 돼 이러느니 그냥 아침 일찍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가야지! 원래 인생이란 모험의 연속이야. 너무 안전만을 추구해서는 재미가 없다고. 왜 물어봤냐고요? 난 너희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너무 싸가지가 없었다, 그지? 괜찮아! 야, 아까 표지판 대로라면은 그냥 쭉 걷기만 하면 바로 비행장 나올 거라고 했어. 거리가 500km라는 거는 말을 안 해줬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도착하겠지. 여긴 어디냐? 여기도 지도 작성 한번 해야겠네. 여기가 아유, 열심히 걸읍시다. 어? 비행장이 오른쪽이래. 엥? 그럼 왼쪽은? 와, 여기서 양갈래길이 나오네? 너무 궁금하게? 어떡하지? 왼쪽으로 가보자. 비행장은 좀 아껴두자고요. 기대가 엄청 되잖아요? 비행기가 있는 곳이라니 아주 두근두근 하잖아? 그리고 마침 저 폴라로이드 지도 작성할 수 있는 위치가 이쪽 방향이란 말이야. 누가 합법 훈수를 사용했네? 길 따라가면 집이 나온다고요? 오히려 좋아! 좋아, 집으로 가자. 근데 뭐 이런 곳에 집이 있어? 와, 진짜 광활하다. 와, 대박. 야, 이런데 장비 제대로 안 갖추고 오면은 그냥 걷다가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가 어디냐? 아니, 잠깐만. 우리 저기 가야 돼?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집이나 들릅시다. 길 따라 쭉 가면은 폴라로이드 있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길이 아닌 듯? 어? 집이 나온다고 했거늘 저건 아무리 봐도 집이 아닌데요?
집은 집이네. 그래, 다 부서진 집. 이건 그냥 폐가잖아. 아니 폐가도 아니고 그냥 벽돌 쪼가리들인데? 집이라고 했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이라고는 안 했다. 설문조사원의 메모리.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그 와중에 여기 벽난로 벽난로 이용할 수 있어. 계속 쭉 가면은 비행기가 나오는데 그곳으로 가면 집이 있다고요? 아 길이 더 있어?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냐? 이거 나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은데? 미쳐버리겠네. 이거 맵이 왜 이렇게 넓어? 여기 활주로인가 본데? 그러게요, 비행장부터 먼저 갈걸. 아 이게 맞나? 일단 길은 잘 나있어. 폴라로이드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야! 폴라로이드 작성하는 위치가 적인 것 같은데? 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에임 흔들리는 거 봐. 보여? 지금 오두막이 있어 위쪽에! 날씨 중에 안개 끼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무조건 건물 지하에 가셔야 합니다.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안개가 끼면은 저 뭐 병 걸려요? 와, 야, 브금도 처음 듣는 브금이야. 야 근데 여기 진짜 안개 끼면 답이 없겠다.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길이 나 있다는 게 다행인 건가? 아니 근데 길 따라가면은 분명히 비행기 하나가 있고 비행기 옆에 집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딘데? 아무것도 없잖아. 어? 나 이제 좀 추운데? 영하 2도의 추위를 느끼고 있어요. 설마 저기 밧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저 집? 저기 어떻게 올라가?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2부 여기서 끝날 수 있겠다 싶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진짜 죽으면 다신 안 할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길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네요. 그죠? 아니 근데 원래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괜찮을 거야. 덜렁다크의 진짜 큰 재미는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죽으면 아 죽었다 다시 시작하자 하면 무슨 재미냐고. 이게 무슨 로그라이크도 아니고. 커피 없냐고요? 그러게요, 커피를 안 끓였네요. 하나 있다. 호로록. 와 진짜 오래간만. 미친 늑대야 반가워. 들어와. 어 뭐야, 넌 왜 거기 있냐? 내 경험치가 되었구나. 든든하다. 왜 다시 오는데? 야 갈 거면 그냥 가든가. 왜 다시 오는데? 와 나 에임 너무 흔들리는데? 피곤해가지고 잘못 쏠 뻔했어. 집 나온다 집. 조금만 힘을 내. 다 왔어 다 왔어. 집이 어디인? 어 저 있다. 좋아 좋아. 이 허허벌판의 유일한 희망. 여기 사는 사람은 도대체 이 집에서 뭘 하면서 살았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 여긴 가스도 안 들어오고 수도관도 연결 안 돼 있을 테고 인터넷도 안 될 텐데 여기서 벽난로에 불 떼면서 물 길어다가 물탱크에 채워넣고 그러고 살았나? 전기는 어떻게 끌어다 쓰지? 잊히지 않는 오두방. 어? 이거 건물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판정이 아니라 문을 여는 거네? 신기하다. 완전 독특한데요? 와 욕조 있어. 대박. 왜 안 열려 이거? 버그 걸려가지고. 아니 왜 이래 이거. 야! 됐다. 수출 빼가지고 사진을 좀 봅시다. 여기야? 이거 맞아? 아닌데? 야 왜 나 폴라로이드가 없냐?
나 아까 먹었잖아. 어? 이거야?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 버그야! 사진이 없어! 뭐 어쨌거나 이 배경이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이쪽 보면 되는 거 아님? 맞네. 그려. 밝아져라 맵! 야! 우리가 여기에서 지도를 그린 거고 이 섬 오두막이라는 게 있네? 와 여긴 뭐야 도대체? 우리가 온 길에 어? 여기 헬기가 있어. 부서져 있는 헬기랑 초소? 오 신기하구만. 어쨌거나 이제 지도가 밝아졌으니 한층 더 쉽게 파밍을 할 수 있겠군요. 우와! 보관된 물! 허, 대박! 아, 싱크대 이렇게 쓰는구나. 와,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을 꺼낼 수 있어. 와. 아, 여기 사는 사람 되게 잘 사네. 메이플 시럽은 안 썩었을려나? 와, 안 썩었어, 게이드. 양동이. 양동이를 쇠톱으로 잘라서 고철을 얻을 수도 있군요. 와, 나 이런 디테일한 구성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딱 닫혀있고 그냥 싱크대만 덜렁 있었으면 뭐야? 여기 물 어떻게 끌어 쓰는데? 막 이랬을 텐데 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다 보여줬어. 진짜 대박이네. 위층도 있어요. 와, 빨래 널어놓은 거 봐. 천. 자르면 4개의 천을 얻을 수 있고 침대가 있네 여기.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별거는 없고요. 이런 거 다 부셔서 이거를 붙여주고 눈 좀 붙이자고? 안 돼, 지금 할 게 많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기다려봐. 커피 끓여야 돼. 7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뭐 버릴 거 없나? 나 천을 왜 이렇게 많이 쳐들고 있니? 천이라서 쳐들고 있는 건가? 이 정도만 들고 다니면 될 듯. 어? 벌써 다 됐어? 어? 여러분! 또 어디서 쌈? 변기가 없네. 밖에서 싸나 그냥? 하긴 여기는 뭐 완전 자연 그 자체니까 형 밖에서 싸도 누가 뭐라 그래. 물은 여기서 꺼냅시다 그냥. 우와 물 꺼내가는 소리도 특이한데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자러 가자. 근데 최근까지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고 있다가 총 맞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지만 다행히도 다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와 달려줘. 바깥 날씨 무슨 일이야. 일단 한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와 전혀 안 괜찮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싹 다 하고 가면 되겠지. 천천히 할 거 뭐 있나 보자고. 이런 거 수리 한번 해주고. 이런 것도 또 찢어지면 서운하잖아. 야 근데 따뜻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떡하지? 우리 여기서 영원히 고립되는 건가? 그것도 어? 재밌긴 하겠다. 정말 다행인 거는 식료품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식료품이 정말 많습니다. 카차마 가자차! 또 세 개나 있군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주 맑은 하늘이 나를 맞이해 줄 거야. 짜잔! 아까보다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떡하냐, 진짜. 물이라도 끓이자. 할 것도 없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뭘 한담. 한 시간 자고 오면은 끓고 있겠지? 야 아니 도대체 언제 날씨가 좋아지는 거야? 와 씨! 우리 함정에 걸려버린 게 아닐까? 여기 따뜻하고 맛 좋은 집이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딱 들어오는 순간 걸렸구나.
넌 이제 이 집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야. 휘오! 아, 어떡하지? 진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날씨가 전혀 안 좋아지는데? 이 거지 같은 날씨를 뚫고 가라고? 아,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길도 모르는데. 일단 한 3일 정도는 먹으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더 끓이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물을 더 만들어 놓는 거야. 언제 부족해질지 몰라. 잠깐만 나가서 나무를 캐오자. 괜찮... 자, 됐네 진짜. 어떡하지? 너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멀 정도도 하나도 안 달았어. 12시간을 멍 때리고 있어보자. 괜찮아지겠지. 어? 조용해졌는데? 어, 일단은 바람은 멈췄네요. 눈은 엄청나게 내리고 있지만 다음날이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긴 하네. 와, 어떻게 꼬박 하루가 저 지경이냐? 진짜 신기하다. 오, 완전히 괜찮아졌다. 근데 바람이 안 괜찮아졌다, 다시. 와, 씨, 미친. 그래도 시야가 확보된 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해리네, 날씨가. 오, 이제 진짜 잠잠해진 듯? 나가볼까? 오, 괜찮아, 괜찮아. 근데 개 추워. 괜찮겠지? 안 얼어 죽겠지? 숯. 숯. Looks like I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야, 여기 들어온 김에 조금만 더 있자. 너무 춥다. 한 시간만 시간 보내고 두 시간을 자는 거야. 그럼 딱 되겠지? 좋아. 아주 좋아. 느낌이 좋아. 추운 건 여전한데? 뭐 이 정도 쯤이야. 여기도 뭔가 길이 아닌데 길인 것처럼 생겼는데 가볼까? 어? 그러게, 지금 여긴 거지? 더 넓히고 싶은데 안 넓어지네. 여기가 맵의 끝인가 보다. 오늘 생일인 군인 아저씨. 반가워요, 군인 아저씨. 야, 그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군대 갔다고 군인 아저씨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뭔가 귀엽냐? 야, 너 진짜 아저씨 맛 좀 볼래? 아, 여기가 밧줄 묶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 딱 봐도 밧줄을 묶을 수 있는 스팟이 있을 것 같긴 했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했으나? 밧줄이 없네? 문제는 밧줄이 어딨냐고. 나 체온 왜 이래? 나 야, 나 지도 한번 그릴 때마다 체온이 살살 녹는다? 녹는 게 아니라 언다? 돌아가야겠다. 진짜 실수로 옷 하나 벗고 있는 거 아니냐고? 완전 개 풀템인데? 그냥 지금 기온이 미쳤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막 미친듯이 불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버그냐 이거? 풍속냉각이 어떻게 영하 14도가 나와! 바람도 안 부는데! 아니, 또 언제 이렇게 멀리 왔어, 나는. 한 10초 걸은 느낌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멀리 왔지? 요즘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겨울이 좋다고 할 거입니다. 왜냐면 여름은 덥잖아요. 땀도 막 나고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쁘고 벌레도 꼬이고. 자, 여기서 자고. 근데 너네는 진정한 추위의 공포를 몰라. 맨날 건물 안에서 따뜻한 히터 틀고 있으니까 두꺼운 옷 입고 그러는데, 진짜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도 말이지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여름으로 더운 거랑은 차원이 달라. 더운 건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에 숨으면은 참아지거든? 참을 수 있는 정도가 겨울은 끝이 없어. 그냥 진짜
향 고통이야. 고문을 받는 것보다 더 괴로워. 깜짝이야, 뭔 소리?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 너? 닌자세요? 아이고, 너무 가까이 붙었네. 잘 가. 나 뭐 어디 안 다쳤지? 아니, 순간적으로 컨트롤이 살짝 꼬여가지고. 뭐야, 저기도 늑대 있네? 뭐 어딜 가든 늑대야. 가만요. 이제 체온 오른다. 근데 지도 작성 한번 해볼까? 여긴 아무리 봐도 맵의 끝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긴 뭔데 이렇게 크다랗게 지도가 강조돼서 보이냐? 이거 뭐냐? 그리고 이건 뭐냐? 내가 길 따라서 쭉 왔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일단 돌아갑시다. 길 따라서 쭉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비행장도 보고 그래야지. 와, 진짜 내가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야, 올 때도 왔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할 수 있겠지.